이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인이 무엇인가? 발병 원인에 대해서. 방금 앞에 시간에는 이제 우리 학자들이, 대다수 학자들이 같이 동의하는 발병 원인 이야기가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에 대해서 대다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조현병 조울증의 원인이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이다.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특성이 환경과 잘 맞을 때에는 선순환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즉, 환경으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 이러면 이제 강점이 개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때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저는 이 조현병 조울증은 병 자체가 아니라 이런 기질적 특성, 조현병,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런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어떤 경향성, 성격적 특성 이런 것, 조울증을 지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어떤 경향성, 성격적 특성 같은 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조현 기질이다, 조울 기질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을 지닌 사람들, 이런 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데, 이런 그들의 기질이 환경으로부터 잘 지지받고 격려받으면 이게 강점으로 발휘가 되는데, 환경에서부터 쥐어박히고, 등등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단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기질적 특성과 환경이 잘안 맞아서 계속 그가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악순환이 이제 처음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이 되면 본인도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시 이걸 선순환으로 돌리려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악순환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본인이 감당이 안될때 나타나는 현상이 발병인데 발병이 된 이후로도 자칫하면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관건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울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 자, 저는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이 기질적 특성을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죠. 경쟁 사회에 취약한 경쟁 사회에 불리한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다. 경쟁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인데, 자, 우리 당사자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 우리 모든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 얘는 착하다. 어릴 때, 자랄 때 부모 속을 안 속였다. 입댈 데가 없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착하다는 게 뭐냐? 양보를 잘한다. 비계산적이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남들하고 다 같이 화목하게 지내려고 한다. 또 거짓말 안 하고 항상 바른 솔직하게 말하려고 한다. 진실성, 솔직성 이런 게 강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 애들이 착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착해서 골병 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착하다는 게 달리 말하면 비표현적이다는 거예요. 침묵한다, 회피한다. 자기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당하고도 침묵한다, 회피한다. 이게 비표현적이다. 그리고 비표현적이라고 하는 건 비주장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래서 이 착하다는 것, 결국 비주장적인 자기가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현기, 그 다음에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욕구가 뭐냐?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고 화목의 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우리 조현병, 조울증 있는 친구들이 거짓말을 잘 못해요. 하여튼
솔직하게 말하고자 하는, 상대방도 솔직하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고요. 화목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집안에 부모님끼리 싸우거나 하면 다른 형제간들보다 우리 이 조현기질, 조울기질을 지닌 애들이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진실성의 욕구와 화목의 욕구가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현기질이 있는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안전의 욕구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도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는 게, 세상은 기본적으로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늘 주변 상황을 살피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익숙한 상황에서는 잘 지내지만 낯선 상황에 가게 되면 쉽게 얼어붙고 쉽게 겁을 먹고, 이런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그래서 이 조현기질을 지닌 애들은 상황이 바뀌는 데마다 적응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자라다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 적응 잘했는데 중학교 갔을 때, 중학교 적응 잘했는데 고등학교 갔을 때, 고등학교까지 잘 다녔는데 대학을 갔을 때, 또 나중에 유학 갔을 때, 결혼했을 때, 직장에 처음 취직했을 때, 항상 환경이 바뀌면 항상 이 두려움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얼어붙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 한석 달에서 여섯 달, 환경이 바뀌고 처음 한석 달에서 여섯 달, 이때가 되게 중요해요. 적응을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조현기질이 있는 친구들은 안전의 욕구가 엄청나게 강하다. 세상을 기본적으로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위험하지 않다, 저 사람이 나한테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의 이내 집이 위험한 환경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이 위험하지 않다는, 이게 안심이 되어야 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가 강하다. 거기에 비해서 조울 기질이 있는 친구들은 인정 욕구가 엄청나게 강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조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외로움을, 어마어마한 외로움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도 부모한테 자기를 봐달라고 보채고 찡찡거리고 조르고 부모 쫓아다니고 이런 애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남들보다도 많이 운다든지 등등 이런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관심을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칭찬하는 거는 하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인정 욕구가 매우 강한 친구들인데, 제 하는 이야기가 이 조울 기질을 지닌 친구들의 이 외로움, 이 외로움은 어마어마하게 큰 외로움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으로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에요.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난다 하더라도 부모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자라서도 늘 외로움에 절절절절 매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자기를 좀 좋아해 준다 싶고, 누가 자기 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 줬으면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럼 그 사람한테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다가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이런 거잘안 살피고 너무 쉽게 다가가고 너무 빨리 다가가고 이렇게 됨으로써 무리수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종종 조울 기질이 있는 친구들이, 조현 기질이 있는 친구들도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조울 기질이 있는 친구들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하니까 그게 좋아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이 친구들이 아무튼 그러다가 보니까 한 군데 올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부에 올인한다, 또는 나중에 크고 나면 돈 버는 데다 올인한다, 뭐 어떤 자신의 좋은 아이디어에 올인한다, 뭐에 올인한다 하여튼 연애를 해도 연애에 올인한다, 뭔가를 올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아주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목숨 걸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나를 성취를 해내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뻐해주고 좋아해주고 할것 같으니까 하나를, 뭔가를 할때 그렇게 자꾸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그러니까 착하다는 특성, 달리 말하자면 비표현적이다, 비주장적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구 면에서 볼 때는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고, 화목의 욕구가 강하고, 안전의 욕구가 강하고, 인정 욕구가 강하다 하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현병, 조울증 있는 사람들을 제가 비유해서
물고기로 비유하자면 1급수 어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불행히도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3급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 따지자면 혼탁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사는 사람들, 승승장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흔히 보면 3급수 어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로 따지자면 뭐 맥이라든지 쏘가리라든지 이런 종류들이겠죠. 그래서 이 혼탁한 물에서 활개를 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살고 있는데 우리 당사자들은 1급수 어종이다. 맑은 물에서 살수 있는 그런 물고기인데, 그게 지금 이 혼탁한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고, 화목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고, 인정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짓말이 횡횡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남을 내가 잘 되게 해서 남을 쉽게 짓밟고, 등등 이런 식의 세상 속에서 참 살아가기가 힘들어하는 상처를 쉽게 받는 그런 친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세상이 지금 3급수 세상인데 이 세상이 조만간 2급수나 1급수가 될것 같지도 않고 계속해서 3급수 물일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 발병 전까지 몰랐다 하더라도 애가 조현병이 발병했다, 조울증이 발병했다면 부모님들께서 그걸 알아차리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애는 1급수 물고기였구나. 1급수 어종이구나. 맑은 물에서만 살수 있구나. 근데 세상이 혼탁하니 어떡하지? 자, 그러면 우리 가정부터라도 맑은, 우리 가정만이라도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되겠다. 우리 가정만이라도 진실한 가정,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를 할때 진실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가정, 가족끼리 서로 화목한, 서로 웃고 사이좋게 지내는 이런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집이 안전한 집이 되어줘야 되겠다. 우리 집이 칭찬을 많이 해주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가정만큼이라도 1급수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착하다. 또는 비표현적이다, 비주장적이다, 이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인정 욕구, 이런 욕구들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성으로 보면 흔히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여리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여리다는 것은 쉽게 상처를 받는다. 상처받은 그 마음이 상처가 오래 간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눈치가 부족하다. 이야기거든요. 눈치가 부족하다는 건 순진하다. 단순하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말을 곧이 곧대로 알아듣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융통성이 없다. 달리 말하자면 원리, 원칙을 고수한다. 고집이 세다. 그 다음에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조현병, 조울증 전부 다 제가 늘 그러지만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이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나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데 이 생각들 중에는 좋은 생각도 있지만 별의별 쓸데없는 잡생각도 많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생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생각과 생각을 자꾸만 연결시키죠. 그래서 관련 없는 생각을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아주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생각에 집요하게 몰두한다. 어떤 한 가지에 집요하게 몰두한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과 생각을 연결시킨다 하는 것도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창의력의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현병, 조울증 이런 기질을 지닌 친구들이 선순환으로 돌아가면 이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게 남들은 관심 안 갖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창의성이 발휘되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창의성이 발휘되고 등등 해서 한 분야의 대가가 될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대학자가 될수 있는 정말로 공부를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이론을 내놓고 원리를 발견하고 그래서 어떤 학문 분야에서든 정말로 단순히 외워서 다른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단순히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독창성이 발휘되는 그런 학문을 해도 대학자가 될수 있는 그런 기본 기질이 있고 음악을 해도 정말로 남들이 하지 않는
기본적으로 조현 기질이 좋을 기질이 있는 친구들은 남들 거를 모방하는 선에서 만족을 못 해요. 자기 걸 만들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더 좋은 생각이 나니까. 음악을 해도 내 안에서 더 좋은 멜로디가 자꾸 떠오르니까. 그림을 해도 내 안에서 더 좋은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음악, 자기만의 미술, 자기만의 어떤 예술 활동 이런 걸 추구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음악이든 미술이든 정말로 대가들이 될수 있는 소질이 있는 거죠. 실제로 유명한 음악가, 유명한 미술가, 유명한 학자들 보면 사실은 이런 조현 기질, 좋을 기질이 있는 친구,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게 선순환으로 발휘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게 어떤 강점으로 이게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많다, 생각을 연결시킨다, 집요하게 몰두한다는 게 이게 오히려 강점으로 발휘가 돼서 어떤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게 되는 이런 걸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불행히도 이게 악순환으로 왔기 때문에 생각을 할 거를 가지고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거 가지고 이게 학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생각하면 거기에서 다 정말 엄청난 이론이 나오고 할 텐데 또는 음악을 가지고 열심히 생각하고 미술을 가지고 열심히 생각하고 하면 거기에서 독창적인 작품이 나올 텐데 옆집 사람을 가지고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옆집 사람이 내를 해치려고 한다 어쩌려고 한다 친구들을 가지고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 친구가 나를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사소한 거예요. 말은 정말로 생각해야지 될수 있는 긍정적인 생산성이 나올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열심히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옆집 사람을 가지고 생각하고 친구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 친구의 사소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일이 엉뚱한 데로 간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오해가 되고 이게 의심이 되고 만상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순환으로 가면은 정말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 특성이 이게 악순환으로 감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의심이 되고 망상이 되고 또 그런 거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엉뚱한 사건 사고가 되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이들의 특성이 자, 지금 이야기한 이들의 이런 착하다, 비표현적이다, 비주장적이다, 그리고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다, 화목의 욕구가 강하다, 안전의 욕구가 강하다, 인정 욕구가 강하다, 마음이 여리다, 눈치가 부족하다, 융통성이 없다, 생각이 많다 하는 이들의 이런 특성이 이게 단순히 결함이냐, 아니면 차이냐는 게 우리는 흔히 이런 특성 자체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조현 기질, 좋을 기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들의 이런 성격적 특성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악순환에 들어가서 이것이 안 좋은 쪽을 붙들고서 생각해서 이게 의심이 되고 망상이 되니까 이게 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 기질과 조현 병은 구분하셔야 되고 좋을 기질과 좋을 증, 좋을 병은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질이 선순환으로 갔으면 이것이 학문적 업적이 되고 예술적 업적이 되고 강점이 개발이 돼서 남이 가지지 않은 강점, 독창성으로 발휘가 될 텐데 그래서 어떤 작품이 나오고 세상에 좋은 역할을 할수 있는 걸로 발현이 됐을 텐데 불행히도 이것이 환경과 잘못 맞물려서 환경으로부터 자꾸 부정적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안 좋은 쪽으로 이것이 자꾸 감으로 해서 결국은 이것이 병으로, 병의 증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친구들을 조현병, 조울증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아, 이 친구들에게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런 기질적 특성, 이런 성격적 특성이 있구나. 저 특성이 어떻게 하면 악순환으로 가지 않고 선순환으로 가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본인도 아, 나한테 이런 특성이 있구나. 근데 이 특성이 악순환 쪽으로 안 가고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쪽으로 안 가고 이것이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병이 되느냐라고 할때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침묵,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이라고 이제 이게 이제 조현병이 발병하게 되는 과정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사회에 자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을 가진 친구들이 이런 기질적 특성을 가지고 이제 어린 시절에 친구들을 접하고 학교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에 이런 기질적인 특성이 이런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이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학교 선생으로부터 야, 너 대단하다라고 대단하다. 얘들은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거든요. 다 같이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칭찬받고 등등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이제 이게 강점으로 이제 발휘가 되겠죠. 또 집에서도 지지받고 격려받은 강점으로 발휘가 될 텐데 오히려 이런 착한 품성 또 평화주의자인 거 이런 거를 가지고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 중에 오히려 그걸 이용해 먹는 애들이 있고 등등 오히려 그래서 왕따를 당하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자기가 가진 특성으로 친구들을 대했더니 친구들한테 오는 반응이 그다지 썩 좋지 않은 반응이 온다. 자꾸만 자기로서는 이상하고 엉뚱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당황스럽고 뭐 불편한 게 오는데 그랬을 때에 그 어떤 착하다는 특성 때문에 표현적이고 비주장적인 특성 때문에 자기가 불편하다는 걸 말로 표현도 못하고 꿍꿍거리고 당하면서 참고 지내고 참고 지내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하는데 적응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미 얘들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 관계가 불편하다. 왜 이렇게 친구 관계가 어렵지? 불편하지? 유치원에 가기가 싫고 학교에 가기가 싫고 이미 이제 이렇게 되죠.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어느 순간인가 학교에 다니는 게 힘들고 두렵고 가기 싫고 부모님한테 이제 학교에 안 가면 안 되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부적응한 모습을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애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써요. 그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예로 들지만, 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를 쓰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더니 선생도 칭찬해주고 주변 애들도 와 하고 일시적으로 자기를 좋아해주고 부모님도 칭찬해주고 하니까, 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공부만 이제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공부에 올인하게 되면은 또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친구 관계가 그렇게 불편했는데, 이제 친구 관계를 안 하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서 너는 왜 친구들하고 안 어울려? 하면은, 아, 저요 공부해야 될게 있어서요. 하면 그게 또 양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전교 1등을 한단 말이에요. 반에서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그래서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 중에 전교 1등 하다가 발병했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부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전에까지는 공부만 잘하면 다 친구들도 자기한테 잘해주고 선생도 잘 대해주고 했는데 중학교 갔더니 그게 안 통하더라. 공부는 잘하는데도 애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더라. 애들이 자기를 놀리더라. 괴롭히더라. 이렇게 돼서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고 고등학교 갔더니 그게 더 이상 공부 잘하는 거 가지고 안 통하더라. 대학 갈 때에도 다행히 서울대를 합격했으면 좋았을 텐데 서울대 합격을 못해서 3수, 4수, 5수를 했는데 서울대를 못 들어간다. 결국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좌절이 되고 또 다행히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도 또 거기에서 공부 잘하는 거 가지고는 통하지를 않고 이게 공부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느 순간인가는 한계가 온다 하는 거예요. 대학에 가서 한계가 오든 유학을 가서 한계가 오든 박사 논문을 쓰다가 한계가 오든 간에 더 이상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인간관계를 할줄 알아야 되는 인간관계에서 뭐를 할줄 알아야 되느냐? 주장적이어야 되는 비주장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침묵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다음에 화내고 싸우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적절하게 내가 내 표현을
화내지 않고 편안한 음성으로 내가 내 말을 할줄 알아야 되고, 내 말을 하고 나면 상대방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내 생각과 상대방 생각의 절충점을 찾아내서 타협을 할줄 알아야 돼. 요런 게 주장이거든요. 이거를 할줄 알아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벽에 부닥치게 되면 가정으로 도망쳐서 이제 가정으로 오는 거죠. 학교를 안 가고 싶어 하고, 직장을 안 가고 싶어 하고, 등등 가정에 틀어박히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에 집에서 빨리 이걸 알아차리고, 집안에서 애를 편안하게 대해주고, 밖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이야기를 잘 들어봐주고, 잘 풀어주고, 그래, 위로해주고, 지지 격려해주고, 또 적절히 의논해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힘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의 어려움을 풀어 헤쳐나갈 텐데, 가정에서 그걸 미처 못 알아차리고 애를 쥐어박아 버리면, 너는 요새 왜 공부를 안 하느냐, 너는 왜 그만 일로 갔다가 뭐 힘들다고 그러느냐, 학교를 안 가겠다 그러느냐, 가정에서 쥐어박아 버리면 애는 밤으로 틀어박힌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가족을 피하는 거예요. 방에 틀어박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있으면 밖에서 계속해서 화내고 뭐 등등 해서 하면은, 자기 방 안에 있어도 부모가 밖에서 화가 나서 투덜거리는 그 기운이 방에서 그대로 다 느껴지거든요. 그냥 자기 방에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하다. 그러면 컴퓨터 세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도망가고, 스마트폰으로 도망가고, 게임으로 도망가고 하는 그 속에서 사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라도 적응할 수 있으면 게임 중독인 채로, 스마트폰 중독인 채로 그렇게 살아갈 텐데, 이 속에서도 또딴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한다, 뭘 한다 등등 해서 이게 불편하면 드디어 상상의 세계로 간다는 게, 그게 환청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게 망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침묵, 이게 결국 침묵이 문제다. 침묵,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적응을 못할 때 침묵하고 회피하고 고립되고, 그게 결국 증상으로 간다. 사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방으로, 방에서 가상의 세계로, 가상의 세계에서 상상의 세계로 이렇게 가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국 뭐냐면, 발병의 의미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적응이 안 돼서, 자기 딴에는 적응하려고 애를 쓰는데 적응이 안 되고, 그럼 처음에는 불안이 오고, 불안이 오는 선에서 안 되면 나중에는 우울이 오고, 분노가 오고 등등. 그리고 그래도 어찌됐건 자기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데 적응이 안 되고 점점 일은 꼬여가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손을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버리는데, 손을 들어버리는 방식이 조현병과 조울증과 또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문제들이 서로 종류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은 이렇게 자기가 해도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끝에 가면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그리고 현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상상의 세계로 도망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식으로 가는 게 이게 조현병이고, 조울증은 어느 순간인가 가서 드디어, 자, 사회에 적응이 안 돼서 가정으로 들어가고, 가정에 적응이 안 돼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뭔가를 하나를 딱 잡아요. 뭔가를 하나 딱 잡아서 사업을 해서 내가 떼돈을 벌면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내지는 내가 막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 어떤 시험만 합격하면 내가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내가 연애를 해서 저 여자하고만 사귀어서 결혼하면 내 모든 문제는 다 끝난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다 이렇게 뭔가를 하나의 필이 꽂혀버려요. 하나의 필이 꽂혀버려서 그것만 해결하면, 그것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렇게 돼서 뭔가를 하나 목표를 정해놔놓고 거기에 완전히 올인을 하는. 이렇게 되면 온갖 무리수가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온갖 무리수가 다 동원이 돼가지고 사건 사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면 조현병, 조현 기질이 있는 애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멘붕이 와버리는데, 그래서 망상이 생기고 환청이 생기고 멘붕에 빠져버리는 게 그게 조현병이고, 조울증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면 거기에서 돌파구라고 뭔가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올인해버리기 때문에 돈 사고가 되고, 또는 이성 문제에서의 사고가 되고, 등등 별의별 사건 사고가 폭력이 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별의별 사건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게 그게 조울이고. 그 다음에 알코올도 비슷한 이런 방식인데, 근본 문제나 원인은 알코올도 똑같아요. 알코올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알코올도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는 건 비주장적인 것이고 비표현적인 것이고 자기 혼자 꾹꾹 참고 힘든 일 있거나 속상한 일 있으면 술 마셔서 스스로를 달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알코올인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술로 도망을 가버리는 술 마셔서 완전히 술에 취해서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맥락적으로 볼때 발병,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로 이러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그러니까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은 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이 행복했던 사람들은 결코 이런 병이 오지 않는다.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게몇달 힘들어서 이병 오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몰라서 애가 발병하기 한 서너 달 전부터 애가 좀 이런 소리 하더라 저런 소리 하더라 등등 천만의 말씀이에요. 서너 달 전부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서 조현병 조울증 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적어도 몇 년, 최소한 불행하게 산, 행복하지 않게 괴로워하면서 살았는 기간이 적어도 3, 4년. 내지는 보통의 경우에 10년 이상 힘들게 살았어요. 괴로운데 꾸역꾸역 사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은 거를 꾸역꾸역 학교 다닌 거고, 직장 가기 싫은 거를 꾸역꾸역 간 거고, 괴로운 삶을 꾸역꾸역 영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는데,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고 심해져서 더 이상 자기 선에서 감당이 안 됐을 때,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는 못 살겠어라고 두손두 발을 다 드는 게 그게 발병이라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서 이렇게 못 살겠어라고 정신이 완전히 혼미해져서 헷가닥 해버리는 게 조현병이고, 나는 지금대로는 못 살아. 내 인생을 한 방에 완전히 엎어서 다른 인생으로 바꿔야지 되겠어. 라고 덤비는 게 조울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아무튼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이 발병하면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발병하면 부모들이나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제가 사는 게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여. 아, 내가 많이 힘들어 했었구나. 내가 이 삶은 도저히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내가 선언한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두손두 발을 다든 애들을 병원에 데려가면 자, 입원 치료하십시오. 약물 치료하십시오. 해서 약만 먹이고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약만 먹이고 다시 사회생활을 해라. 그 사회생활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내려고 하면서 이걸 치료라고 하니 제 이야기야.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이야기죠.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자, 발병 전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전교 1등을 했어 소용없다는 게 전교 1등 하는 이 삶을 사느라고 나는 괴로워서 난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두손두 발을 다든 게 발병인데 다시 약 먹여서 네 다시 전교 1등 해라라고 하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안 살아도 돼. 너는 이제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아도 돼. 네가 편안한, 네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 이렇게 돼야 돼. 이젠 더 이상 부모 눈치 보면서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줄라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삶을 살라 하지 말고, 진짜로 네가 스스로 하루하루 눈 뜨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면 돼. 라고 그렇게 길을 터주고 풀어줘야 되는 거죠.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애를 다시 옛날처럼 살으라 하면서 그거를 치료라고 하면 곤란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무튼 이런 것이고요. 이제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 그래서 이제 망상환청 속에 빠져 있다. 그럼 얘들을 다시 현실로 데려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망상환청하던 애가 가상의 세계로 나오면, 상상의 세계에 있던 애가 가상의 세계로 나오면 그거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빠져 있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 또는 게임 중독이다, 야동을 본다. 아무튼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있다.
하루 종일 공상만 하고 있고 망상만 하던 애가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있으면 좋아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던 애가 자기 방에서는 아마 편하게 있을 수 있으면 이거 좋아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던 애가 거실에 나와서 활보할 수 있으면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잘 어울리고 대화를 나누고 활보할 수 있으면 좋아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가정에서 이렇게 자기 방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집안에서 부모님들과 같이 있을 때 거실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회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나마 집에서부터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이게 다시 회복 과정에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집이 불편한데 자기 방에 있어도 불편하고 그 집에 가족 관계가 불편하고 집에 거실에도 제대로 못 나오는 애를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지갑 지방에서나마 편안하게 잘 있는지를 살펴봐 주셔야 되고 집안 식구들하고 대할 때 편안하게 잘 대하는지 거실에 다니고 할때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잘 다니는지 이런 걸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족분들의 가족 관계가 바뀌는 것, 가족분들이 착지를 지시해 주는 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비주장성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하자면 주목해야 할 단어에서 비주장성. 당사자의 착한 성품은 좋은 특성이지만 이 착한 성품에 주장성이 곁들여지면 선순환으로 갑니다. 주장성은 뭐가 주장성이냐? 우리가 주장성을 잘못 생각하면 막 소리 지르고 내 고집 피우고 이걸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주장 아니에요. 그것도 비주장이에요. 주장은 뭐냐면 내가 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줄 아는 그게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바를, 내 마음을 말로써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편안한 음성으로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상대방한테 솔직하게 편안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말을 알아듣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내가 잘 귀담아 들어보는 것. 그래서 내 생각과 상대방 생각의 절충점을 찾는 것. 그래, 그 절충점에서 서로 간에 타협하는 것. 요게 주장성이에요. 이렇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거를 100%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50%, 40%, 50%, 60%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요게 주장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어느 정도 가져오고, 내 삶에서의 문제들을 계속 헤쳐나가고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착한 성품의 주장성이 곁들여지면 그게 선순환이고 착한 성품의 비주장성이 곁들여지면 그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결국은 착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비주장적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주장적인 애를 어떻게 주장적인 애로 바꿀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야기요.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듯이 비주장적일 때 침묵, 그리고 회피와 고립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주장성이 증진되는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침묵, 늘 침묵하던 애가 드디어 어느 날부턴가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화를 내고 막 등등 이런 공격적인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이거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게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거고. 이제 드디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사사건건 막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화를 표현하고 뭐 등등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자기 속의 걸 이제 드디어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매우 어설픈 단계지만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격려해 줘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반드시 병이 나으려고 하게 되면 애들이 중간에 화를 내는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화를, 애들이 화를 낼 때, 그 화를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고름 짜주는 거예요. 제가 비유하잖아요. 고름 짜주는 거예요. 고름이 드디어 터져 나오니까 쭉쭉 짜주는 것처럼 쭉쭉 받아내십시오. 이야기. 이렇게 쭉쭉 받아내다 보면, 이게 보통은 얼마나 받아줘야 되느냐. 한 2, 3년, 제발 한 2, 3년 받아내시면, 애가 비로소 그 다음에는 편안한 음성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디어 주장적인 애로 이제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반드시 이런 과정, 이런 단계, 심하게 화를 내는 과정, 단계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때 말로 표현하는 건다 허용해 주시고,
그다음 폭력이 나오는 건 무조건 112에 신고하고 무조건 강제 입원시키고 하는 식으로 해서 폭력은 절대 금물이다.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사람을 때린다든지 이건 절대 금물. 말로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건다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받아주시는 방법을 제가 항상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화를 내는 그때는 가만히 내버려둬서 자기가 충분히 화낼 수 있게끔 내버려두고 30분을 계속 욕하고 씩씩거리더라도 밖에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그게 지나고 나면 다음 날이든 반드시 다시 물어봐줘라. 어제 네가 그렇게 화가 났을 때왜 이렇게 화를 냈나? 하여튼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편안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항상 이두 가지를 화를 낼 때는 화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날 돼서 반드시 그 상황을 되짚어 보면서 말로써 자신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요렇게 하시면 이게 계속해서 하는 이 안에 쌓여있던 화들이 풀려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전에 입을 콱 닫고 있던 애들이 나중에는 불만이 생기거나 불편한 게 생기거나 원한이 되거나 그때부터는 편안한 음성으로 말을 할줄 아는, 상대방한테 요구를 할줄 아는, 그리고 상대방 말을 듣고 절충점을 찾아서 협상을 할줄 아는, 협상하고 타협할 줄 아는 애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비주장성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 당사자의 주장성을 키워주려면, 그러니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당사자의 자기 노출, 그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 표현, 생각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되고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당사자의 자기 노출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당사자의 공격적인 자기 표현 방식을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건다 허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지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게, 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봐주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주는 이 방식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이 수용적이면서 동시에 솔직한 태도로 당사자를 대해야 됩니다. 수용적이다. 당사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가족 자신이 솔직한 대화 방식, 솔직한 태도로 임해야 된다. 임기응변식으로 상당수 가족분들이 당사자한테 겁이 나서 절절매요. 당사자가 또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해서 막 말을 못하고 절절매고 거기에다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 임기응변으로 둘러치려고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당사자가 부모를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좋아지질 않아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간에 솔직한 태도로, 당사자가 설사 화를 내겠다 싶어도 솔직하게 자꾸 말을 해야지 돼요. 그럼 화를 내면 나중에 화는 다 내도록 내버려 두고 나중에 다시 달래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일이면 사과하면 돼요. 어찌 됐건 솔직한 태도로 임해서, 앞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가정부터가 1급수 가정이 돼야 된다. 우리 당사자들이 솔직성의 욕구, 진실성 욕구가 엄청 강하고 그 다음에 화목의 욕구가 엄청 강하고 그렇다는 게, 그러니까 솔직한 방식으로 대하는, 이게 돼야지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치료 과정에서의 두 개의 장벽이라고 해서, 하나가 당사자로 하여금 입을 닫게 만드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가 사회적인 어떤 기준을 강요하는 이런 게 장벽인데, 이 장벽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고 사회적 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족들로서는 이렇게 말문을 열수 있게 격려해 주셔야 되고 사회적 틀에 매이지 않을 수 있게끔 허용해 주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주장성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이야기를요. 그다음 이제 오늘 강의로서 이제 9월 달에 우리 강의 네 번의 강의는 오늘로서 끝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추석 다음 날이고 해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요 강의를 하지 않고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는 강의가 없고요. 이제 10월에 가서 또네번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10월에 네번 강의는 날짜가 10월 7일, 10월 14일, 10월 21일, 10월 28일. 그렇게 토요일이네요. 10월에 가서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강의가 있을 텐데, 자, 이제 9월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이제 전 1부에서 기본 지식과 관점에서 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요거를 지금 공부를 해왔고요. 10월에 공부할 내용은 역시 일부 기본 지식과 관점이 계속이 되는데, 낳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낳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요거를 10월 첫째 주, 둘째 주 토요일에 공부할 거고, 셋째 주에 가게 되면 가족의 역할에서, 가족의 역할, 본격적으로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11월에 할 거고, 10월에 세 번째, 네 번째 주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가족의 변화 과정에서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그리고 후반기 가족. 가족들이 이 병을 쭉, 이 병을 지닌 당사자를 쭉 돌봐 나가면서 오랜 세월, 처음에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등등 가족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가면서 가족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과정의 등록이 매달 단위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9월에 들으신 분들 중에 일부는 10월에 안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 바람 같아서는 가능하다면 9월에 들으셨던 분들이 10월에도 계속 따라서 이 과정에 등록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리고 앞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에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토요일 날 11시부터 1시까지 지금 하는 이 강의도 들으실 수 있고, 이 강의에 등록하시는 것이지만 일요일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는 그 가족 줌 집단, 줌으로 하는 집단 상담에도 집단 상담, 집단 질의응답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9월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10월 강의에 많이들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참 바로 마치는 건 아니고 지금 10분에서 2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일단 마칩니다.